노래가 나오느냐? 도전 골든벨! 네, 반갑습니다. 도전 골든벨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네, 2010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쯤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골든벨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 몇 개 학교를 저희가 찾아갔죠? 올해는요, 특집 네. 6편을 제외하고 제주 중앙여고부터 광주 장덕고까지 네. 총 41개 학교 4,100명의 학생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작년에도 왕중왕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올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아니겠어요? 정말 다 제 동생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딸 같진 않고요? 그건 아니죠. 예. 자, 어쨌거나 4,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했었는데 그중에 오늘 엄선된 1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이 2010년을 마감하는 도전 골든벨 왕중왕을 뽑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100명 중에서도 오늘의 골든벨을 올려줄 왕중왕이 누가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왕중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올해 2010년에 골든벨을 울린 골든벨 주자 4명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76대 골든벨 서울 동덕여고 송정인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77대 골든벨 순천 매산여고 김세롬 친구입니다. 78대 골든벨 충북 충주고 고건호 친구입니다. 79대 골든벨 광주 장덕고 김효진 친구입니다. 2010년도 마지막 골든벨 왕중왕의 탄생, 그 감동의 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100명의 도전자와 응원단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전 골든벨 2010 왕중왕전은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도전하는 100명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어떤 물건을 비유한 글입니다. 잘 듣고 이 물건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삼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큰형이 제일 느리고 막내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 집은 숫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아, 혹시 동화? 네, 삼형제라고 그래서 네. 그리고 큰 게 제일 느리다고 해서 큰 형이 제일 커서 달리기를 못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맞춰갔는데 옆에 보니까 다 시계라고 쓴 거예요. 근데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소신대로 썼어요. 아, 그냥 답 적기 전에 옆을 슬쩍 봤는데 다 시계야. 네. 아, 근데도 불구하고 왜 시계라고 적었지? 얘네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어떻게 시계가 될 수 있어?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학생 일어나 봐요. 이해를 못한대잖아. 그래서 봐요. 왜 시계입니까? 아, 그 뭐지? 막내 동생이 제일 짧은데 네. 걔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아닌가? 제일 길어. 삼형제 중에 막내가 제일 빠르다 그랬죠, 그냥. 네. 네. 빠르다 그래서. 그럼 삼형제가 첫째는 뭔 겁니까? 첫째가 걔 뭐지? 시침이래요. 네. 뭘 누구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첫째 형이? 네, 시침이고. 아, 둘째 형은? 둘째 형이 초침. 지금 분위기에 초치는 거예요? 둘째 형이? 아, 저도 솔직히 왜 시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왜 시계인지 몰랐는데 왜 적었어요? 아니, 보니까 그 뭐지? 계속 그 뭐지? 시계로, 숫자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숫자로 둘러싸인 게 시계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치 속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애벌레의 기관과 조직이 성충의 구조로 바뀌는 이 중요한 시기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치 속에 머무는 상태.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그래도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저, 아, 솔직히 있잖아요. 저희 학교 쌤들이 저 최후 1인이라고 좀 멀리 갈 줄 알고 막 부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서 떨어져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한테 실망했어요, 또다시. 어떡해요, 이제 학교 가면 쌤들이 뭐라 하실 텐데. 저 학교 어떻게 다니죠? 아니, 근데 폐자발전도 있고. 예? 네? 아, 있어요? 폐자발전 있잖아요. 잠시 후에 뵙죠. 아니 거기다가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친구들이 다 최후 1인들이에요 거의 다. 아 그럼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네요. 어, 다 최후 1인이죠. 왜냐면 전국에 있는 올해 나온 41개 학교에서 다 왔으니까. 전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이. 그때도 매력을 굉장히 많이 발산을 했었거든요. 오늘 잠깐 뭐 하나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아 오늘 아 조건춤? 조건춤. 아, 마무리. 민망하다고 마무리 잘하네. 예, 알겠습니다. 정답은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도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에는 신체의 이기관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라면 철렁하기도 하고 오그라들기도 하며 콩알만해지기도 하는 이 신체 기관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재영 학생은 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경동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노래를 왜 잘한다고 하냐면 경동고등학교가 수많은 가수들을 배출한 학교예요. 사실 예, 누구 있죠? 일단 제일 크신 조용필 선배님과 김범수 선배님, 안재욱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걸출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차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재영 학생이 그때 노래했었는데 네. 예.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어떤지. 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여기 이제 조용필 씨의. 예. 자, 김범수.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안재욱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이야, 목소리가 예, 굉장히 미성이에요. 고재영 학생. 예. 제 점수는요? 예? 예? 가슴이 철렁거리고. 예. 가슴이 조그만해지고. 예. 그런 거 아닌가? 가슴이 조그만해지고. 가슴이 오그라들고. 예. 예? 아니에요? 형님은 저 놀라면 어디를 제일 붙잡으시고 아니면은 어디가 제일 반응이 빨리 옵니까? 아 앞에 한테만 깜짝.